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멸치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운동이죠. 티파니의 허리 운동을 해볼 텐데 제가 지금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멸치랑 저랑 우리 버금이들이랑 같이 해볼 거고 제가 중간중간에 자극점에 대해서는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저도 이상한 저 농축 잘하고 있는데요? 골반을 옆쪽으로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U자 그리듯이. 판을 들어서 동작이 귀여운데요? 근데 이게 팔꿈치랑 엉덩이를 약간 옆구리를 조이듯이 만나게 해주면 돼요. 두 번씩 골반을 튕겨주면서 골반은 최대한 옆으로 튕겨주시고 팔꿈치는 옆구리 위로 들어주세요. 배를 타이트하게, 힙은 강하게, 팔꿈치는 위로, 네 번, 둘, 셋, 넷, 반대로.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빨리?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동작은 다소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진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이 이 티파니 언니도 알았던 거예요. 이 동작이 옆구리의 진짜 최고의 동작이라는 거를. 두 번 더. 벌써 옆구리 아픈데? 여덟 번. 어깨 운동도 되는 거예요. 또? 이 동작 몇 번 하는 거지? 약간 에어로빅 한다고 생각하면 즐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팔도 들어주세요. 골반은 계속 옆으로 튕겨주시고 또 옆구리죠? 오. 팔꿈치를 천장으로 들어주시고 수직으로 옆구리를 늘려주셔야 돼요. 팔꿈치가 올라가지만 팔꿈치랑 옆구리 이 라인을 늘려주시고 이 와이드 스쿼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체를 고정하고 골반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골반 안 움직여야 돼요? 골반 고정이요. 사이드 하나. 골반 고정 좀 더 빠르게 하래요 언니가. 티파니 언니 멋있는데요? 후. 팔꿈치를 들어주시고 멸치야 머리카락을 좀 멀리 이렇게 머리카락을 예쁘게 옳지. 팔꿈치 들었다가 반대로 리치. 제가 지금 멸치를 볼 수가 없어서 잘하고 있겠죠? 모르겠어요. 오, 하체를 고정하는 게 되게 힘들다. 반대로 해볼게요. 뻗어주고 팔꿈치 들고 오! 오버 호흡은 계속 뱉어주세요. 등을 너무 구부정하게 두지 마시고 가슴은 계속 열어주세요. 머리카락을 약간 휘날리면서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아, 이제 번갈아가면서 뻗어주세요. 계속. 자, 옆구리 타겟이기 때문에 와 옆구리를 느껴주셔야 돼요. 옆구리 자극 와. 자극 와? 대답해봐. 오늘 멸치 한마디도 안 했죠? 고정. 팔 뻗어줘. 오, 이미 당겨. 와. 뻗어주고 스트레치. 이게 유산소성 동작이랑 약간 이렇게 머무르는 스트레치 동작을 섞어서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뻗어주고. 제가 약간 반대로 저는 약간 티파니 언니가 된 것 같고 멜츠는 지금 저 티파니 언니 뒤에서 아, 저 같이 잘하고 있어요? 오, 이제 빨라져 여러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체 고정이에요. 옆구리 작은 느껴주시고. 지금 티파니 언니는 유연해서 거의 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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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데. 오! 하체 고정되어 있는 거 봐. 뻗어요! 뻗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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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더! 또 이거? 그러니까 이 언니가 똑똑한 게 우리 몸으로 움직여봤자 그 근육의 움직임의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이미 아신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엄청. 빠르게. 어? 와! 이거 뭐야? 옆구리 아파! 자, 팔꿈치를 높이 들어주셔야 돼요. 진짜.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골반은 고정하고 이 옆구리로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많이 구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언니 리액션도 너무 넘치시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가슴 열어주시고 빠르게. 약간 옆에서 누가 내 팔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진행해주세요. 왜 다들 웃으시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이러고 있는데? 잠깐만. 저는 여러분 좀 좋은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얘가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 완전 똑바라고 했지 않아요? 와. 다시 손 뻗어주고 스트레치 서클 그려주시고 올라와서 팔 내려주세요. 아, 저 시작됐다. 자, 트월킹 아니고 운동이에요. 언니가 또 옆으로 보시니까 어쩜 남자스럽네요? 마시고 그러게. 야, 지금 우리만 소리 듣고 다 우리 지금 무반주 춤추는 줄 알아. 너무 아 근데 등허리를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완을 하니까 운동이 되지. 호흡해도 됐어요? 진짜. 나 지금 코에 땀나. 코에 잘해. 오. 팔은 이렇게 병아리처럼. 언니는 약간 골반을 이렇게 튕기시는데 되게 어렵네요. 너 잘했어. 빠빠빠. 너 뭐해 빨리 해. 언니가 빠빠빠 빠빠빠 하시거든. 여러분 약간 최대한 앙증맞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백남버금이들이 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잖아요. 후. 아 진짜 동작 루틴 이렇게 구성했지? 저는 이거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옆구리 운동 루틴 만드는 걸로? 이게 뭐야? 언니가 약간 고개를 효용하게 잘 쓰시는 거야. Isolate.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어? 위, 아래. 아니야, 그거 아니야. Front, side, front, side. 왜? 왜? 동선 한복을 찍어주는 거예요? 빠르게. 이건 저기. 골반을 돌려주세요. 팔을 뻗어주시고요. 골반을 돌려주셔야 돼요. 왼쪽을 향해서. 아 근데 이게 뭐라고 땀이 나 이렇게. 잘해. 언니 저 이거 잘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Side, front, side, 뒤, 옆, 앞. 아 중간에 이 바운스들이랑 되게 웃기다. 빠르게. 오. 이게 하다가 한쪽으로 골반이 분명히 잘 안 돌아갈 거거든요. 제 경우에도 한쪽이 약간 더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작아진다는 걸 할 수 있어요. 골반 상태를. 언니 약간 할 거 없을 때마다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동작이 최고라는 걸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아니었어. 아니 되게 어깨도 섹시하게 돌리시고. 오 되게 예쁘게 추시는데. 그치? 되게 나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너. 숨 쉬다. 와 땀나. 인헬 내쉬면서 차렷해 주시고. 잘했어요. 그죠? 어? 내가 영상을 나 진짜 거울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멸치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감상평가 이 티파니 허리 운동을 같이 함께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1분 동안 멸치의 근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멸치야 저의 최애는 민트초코예요. 우리 멸치가 최근에 좀 증량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상태를 좀 유지만 하면은 44, 5kg도 올해 안에는 저는 좀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 요즘 헬스장을 못 가잖아요. 언니 거 클래스 원하면 결제해가지고 그거 기초 훑고 정석 훑고 그거 다 훑은 다음에 썩고 있어요. 언니가 그거 올려주는 것처럼.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언니는 항상 세 개를 썩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체중을 늘리려면 운동이 필수예요. 맨몸 운동으로 저강도부터 천천히 강도를 늘려서 해주시고 잘 보충을 해주셔야 되니까 절대 굶지 말고 끼니를 계속 채워주세요. 나 지금 이거 먹는데 가슴 사이로 지금 땀 계속 떨어져. 우리 버금이들이 나 땀 없다고 되게 막 의아해하는데 지금 콧땀 나고 지금 가슴 사이로 계속 땀 떨어지거든요. 은근히 체력을 되게 많이 쓰는 거야. 막 이러고 우리 멸치가 조금 저보다 조금 더 강목이라 가지고 진짜 제가 이거 딱 한 번 했는데 그 다음날하고 이틀 동안 진짜 근육통이 약간 옆구리 통으로 누가 약간 나 막 계속 때리는 느낌? 근데 그 정도로 수축하는 동작과 이완하는 동작이 계속 들어가 있고 너무 똑똑해요.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옆구리 밑쪽을 사용해주고 골반을 이용해서 옆구리 아래쪽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골고루 옆구리랑 등허리를 다 쓰게 만들어놨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옆구리 너무 아프다.